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프리셜리에서 나온 비건 선세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 영상 조금 보셨던 분들은 저 선크림 안 쓰고 선세럼만 쓰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크림을 바르고 나서 제가 뭔가 화장품을 발랐었을 때 들뜨고 뭉치고 자꾸 이렇게 밀착이 아니라 밀리더라고요. 근데 화장할 때 계속 밀리고 들뜨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베이스 메이크업이라서 얼굴을 다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라이트 제품을 찾다 보니까 선크림 같은 경우는 밀리는데 선세럼은 전혀 안 밀리고 오히려 조금 더 촉촉하게 발리면서 전체적으로 들뜸이 전혀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선세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선세럼이 아니고 비건 선세럼이에요. 무려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크림과 동일하게 SPF 50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징이 눈시림이 없다고 해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선크림처럼 발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복숭아 빛으로 살짝씩 톤업도 되고 수분 광채도 효과가 있고 모공이 블러 처리된 듯한 그런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저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크리스탈 틴티드 톤업 선세럼이라고 해서 일반 선세럼하고 다르게 얘는 톤업이 되는 제품이고요. 여기 화장품에 써져 있듯이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비건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비건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톤업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톤업이 아니라 복숭아 톤으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생얼 같은 느낌 줄때 바르기도 편하고 코 모공이 약간 블러 처리된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제가 화장을 지우고 화장을 하기 전에 한번 상태에서 발라보면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후기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프리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카테고리에서 비비크림이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크리스탈 비비크림을 판매하면서 그 제형 자체가 부드럽고 발림성이 너무 좋고 그 쫀쫀하게 피부에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 선크림이나 선세럼 이런 것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이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프리셜리 제품 조금 애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좋아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 한번 오픈해보고 발라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조금 스킨 같은 걸로 피부 정돈하고 이렇게 퍼프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요런 제형이에요. 굉장히 묽은 제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바를수록 복숭아 느낌의 톤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제가 눈 주위에 발랐을 때 보통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눈시림이 약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좀 눈시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짜고 발라줘도 되고 이게 제품이 바를 때 끝털이가 약간 이렇게 좀 특이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흐름이 없으니까 되게 좋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 모공이 점점 블러 처리된 느낌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 발라줄 때 엄청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톤업이 됐죠. 이게 지금 복숭아빛으로 딱된게 평소에 조금 나는 화장하기 전에 약간 질감이 좀 심하다. 그래서 좀 수분을 좀 주고 싶다. 그런 좀 선크림 발랐을 때 밀린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